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늘 전통시장과 마트에는 제수용품과 설 선물을 준비하러 나온 막바지 손님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지역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로 인해 명절 특수는 옛말이 됐지만 설렘만은 여전한 하루였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살피고 길게 늘어진 좌판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민어와 조기 등 제수용 생선을 고르는 손길이 바쁩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든 손님들로 아산어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띕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물가 탓에 제수용품을 풍족하게 사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물가는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는 똑같이 작년과 함께. 구색은 맞추되 크기와 양을 줄이는 알뜰 구매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만 원짜리 많이 사고 2만 원짜리 많이 사고. 3만 원짜리 별로 안 사시네요. 경기가 어려보니 이런 거는 3만 원대 안 사가려고 낫지. 막바지 설 선물을 고르기 위한 인파가 북적입니다. 뭘 고를까 망설임도 잠시.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로 손이 가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으로 골랐어요. 손에 든 선물의 무게는 비록 가벼워졌지만 귀성객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다가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